LCD 한국 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을 수주했습니다. LCD 한국 조선해양은 지난 3월 벨기에 해운사 엑스마르로부터 수주한 중형 LPG 운반선 두 척에 대해 암모니아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암모니아 추진 LPG 운반선은 2026년 5월에 인도될 예정으로 이 선박은 LPG 및 암모니아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화물을 엔진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는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은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무탄소 대체 연료인 암모니아를 사용해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충족시키고 연료 운송과 보관도 용이해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CD 한국 조선해양은 오는 2025년까지 암모니아 추진선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